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가을이 온다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이 온다. 정철호. 하늘을 찢는 듯한 매미의 울음소리가 침묵의 시간으로 변하면 가을이 온다. 나무에 매달려 여름을 울던 매미가 하얀 배를 내밀고 도로에 잠이 들면 가을이 온다. 한 여름에 뜨거운 사랑에 목매어 울던 매미가 지치면 가을이 온다. 여름은 그렇게 울면서 간다. 가을은 여름이 가면 오는 계절입니다. 아마도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여름이 낭만의 계절이었습니다. 청춘을 불사르기 위하여 바닷가로 가고 산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 여름에 사랑을 위하여 목놓아 부르짖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미입니다. 매미는 여름 내내 사랑을 위하여 날개가 부서질 듯 울어댑니다. 결국 사랑에 성공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랑도 못하고 아스팔트에 쓸쓸히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쉬울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사랑은 미분적분보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매미들처럼 울면서 사랑을 기다립니다. 고통의 시간은 고난의 나날들은 울다 보면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행복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보다 불행의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가을이 온다. 정철호. 하늘을 찢는 듯한 매미의 울음소리가 침묵의 시간으로 변하면 가을이 온다. 나무에 매달려 여름을 울던 매미가 하얀 배를 내밀고 도로에 잠이 들면 가을이 온다. 한여름에 뜨거운 사랑에 목매어 울던 매미가 지치면 가을이 온다. 여름은 그렇게 울면서 간다. 네, 가을이 진짜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을이 온다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